How are you? 유시입니다. 자, 오늘은 추억의 게임들의 근황을 알아보는 시간. 근황? 어때? 시간 찾아왔습니다. 요새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좀 즐길만한 게임들이 새로운 게임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즐겼었던 게임들 확실히 띵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추억의 게임들을 다시 플레이해보는 시간 근황 어때? 라는 컨텐츠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근황 어때 주인공 말이죠. 약간 모바일 쪽에서 런게임의 약간 초창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설의 게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템플런 두둥. 이거 제가 알아보니 2011년 처음 나온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근 10년 다 돼가는 엄청난 고전 게임입니다. 그 당시 이것도 굉장히 선풍적인 네 인기를 끌었었는데 과연 10년 지나서 죽여보는 템플런 근황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러나 근황 어때? 야, 이거 완전 추억의 화면 아닌가요 여러분? 자, 바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뿅. 맞아 저 뒤에서 무슨 원숭이 같은 괴물이 쫓아왔었거든요. 요런 식으로 턴을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넘기고 넘기고 점프. 상당히 심플했는데 지금 해봐도 그 전혀 위화감이 없네. 잘 만든 게임이긴 해. 야, 근데 이 화면 진짜 이 당시 핸드폰이 갤럭시 S1인가? 그 시절일걸요? 예. 야, 이거 왼쪽으로 돌려서 코인도 챙겨주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먹어주고 왼쪽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점수를 쌓으면 되는 굉장히 심플한 게임이죠. 자, 예전 추억 살려가지고 우리 한번 죽여봅시다. 아, 이걸 못 먹네. 점프 오른쪽으로 하자. 오른쪽 하고 점프 쭉 모아주고 점프 넘기고 점프. 자, 23,000점까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오고 있어요. 할만한데?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심플해서 그런지 컨트롤하는 맛이 있는데 이거 확실히?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 나 이제 대충 감 왔어. 자, 점프 뛰어주고 이번 판은 좀 다를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 점수 한번 뚫어보자고요. 왼쪽 넘기고. 근데 뭔가 가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다. 점프 오케이, 만점 돌파. 가볍죠? 가벼운 몸놀림. 바로 오른쪽 틀어주고 호잇. 이번엔 약간 바로 좀만 떨어지면은 바다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오케이,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자, 슬라이딩 태클 점프. 오른쪽 가까. 아, 정신없어. 점프! 왼쪽? 이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 야, 이거 가면 갈수록 빡세긴 하네, 확실히. 넘어가고 왼쪽. 와, 5만 점! 10만 점 가보자! 하하, 위로 떨어지고 점프! 아! 오른쪽. 오! 오른쪽. 우! 왼쪽. 우! 왼쪽. 으아! 슬라이딩. 야, 이거 반응 속도가 생명이네. 뛰어주고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꺾어주고 왼쪽으로 꺾어주고 왼쪽 꺾어주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점프 와주고. 야, 10만 점 뚫어본다 진짜. 아우, 까비. 나 어떡하지? 또다시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뭐야? 레전드네? 이거 그냥 점수 쌓는 게임이 아니고 이렇게 현질 요소도 있었네요. 능력치가 있었어? 오호, 뭐야! 캐릭터도 있어! 대박! 현질 캐릭터면은 개사길려나? 이거 만원 주면은 한 번 죽으면 무조건 부활이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2500m에서 시작하고 일단 능력치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뭐지? 이거 뭐 부스터 기능도 있고 그런가 본데요? 자, 이거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배워보고. 잠깐만, 이거 현질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렇게 되면? 나 이거 궁금하다. 이거 전부 다 마스터했을 때 과연 어떤 파워를 자랑할지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해. 자, 10만 점 목표 한번 가보자 우리. 자,
오늘의 목표 10만 점. 이거 조금만 집중하면 10만 점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게 딱 위험할 때쯤에 투명 아이템 하나 딱 나와주면은 달달하게 꿀빨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라이딩 태클. 점프 띄워주고 왼쪽으로 꺾어. 아우! 이거 미리 조금 멀리 봐야 되겠는데요? 좋아! 두 명 나왔다! 가자! 편안하게 달려줍니다. 꺾어주고 오른쪽으로 꺾어주고 왼쪽으로 꺾어주고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점프. 좋아, 두 명으로 달달하게 살짝 빨아줬습니다. 아우! 위험했지만. 자, 7만 점! 10만 점 넘어보자! 왼쪽 점프, 왼쪽 점프, 슬라이딩. 와! 그 밑에는 한 점 못 보냐. 제가 이 게임에서 현질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 25,000원짜리 캐릭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좋아, 저 미식축구 선수 그냥 끝판왕 느낌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 능력이 있나 따로? 나 몰라, 질러버렸어. 오! 미식축구 선수! 달리다! 근데 뭐가 바뀐 게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모습만 바뀐다는 건 아니지? 야, 나 현질도 했단 말이야. 뭔가 너의, 너만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줘. 진짜 뭐 아무것도 없나 보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왜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분 탓이요? 아 이거 뭐 제가 캐릭터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번에는 돈값 하자. 너 나름 6,500원짜리 캐릭터야. 제발 혜자이길 바라면서. 근데 이거 그냥 캐릭터는 모습만 바뀌는 것 같고 딱히 능력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자! 파워 점프! 저거 빨간색 투명한 게 어우 쓰는 맛이 있네. 달리는 맛이 있어가지고 재밌습니다. 상당히. 제발 10만 점. 오케이, 투명. 이러면은 이제 편안하게 투명 끝날 때까지 지나가주면 됩니다. 투명 아니었으면 죽었다 방금. 개꿀. 야, 75,000점! 저 코인의 욕심이 자꾸 76,000점에서 왜 막히는 거야? 예? 아니 이거 그냥 코인 지른 걸로 그냥 캐릭터 사지 말고 능력치나 올릴 걸 그랬어요. 예? 점프 해주고 오른쪽 꺾어주고 점프. 오른쪽 왼쪽. 이게 75,000점이 딱 약간 마의 벽인 것 같아요. 일단 8만 점을 뚫어야 10만 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항상 그 비슷한 구간에서 막히는 거 보니까 제가 약간 약한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3만 점까지는 가볍게 하고 제발 10만 점 뚫어보자 우리 오늘. 점프 오케이 오케이. 필살기 발동! 달려. 굿. 오오 평식.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이? 아니 이게 왜 캐릭터 사고 나서 더 플레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느낌이. 기분 탓이겠죠? 실력이 왜 퇴보를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약간 미리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약간 한번 꺾었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점프를 할지 내려갈지 아니면은 슬라이딩을 할지. 여기 점프. 나 이거 궁금했어. 이거 뭐지? 별 능력 없는 거 같은데? 6만 점 돌파 각. 6만 점 돌파. 왼쪽 꺾고 점프 띄워주고. 자, 10만 점. 오케이! 두 명! 자, 편안하게 지나가줍시다. 한 8만 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10만 점 뚫어보자!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제발 10만 점! 10만 점! 아래로! 아래로! 아! 위로! 오케이, 돌파! 오른쪽! 오케이, 최고 신기록 갱신! 어이? 꺾어주고 왼쪽으로 꺾어주고 점프. 어디까지 가나 해봅시다. 자, 마지막 도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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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왼쪽 왼쪽 오로 가고 오른쪽. 와, 야, 정신 없어진다. 속도 붙는다. 오오오오오오
와! 어디까지 오는 거야? 내려가고 왼쪽 내려가고 왼쪽 점프 투명 no. 아 투명 못 먹었다 내려가고 왼쪽 점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근황 어때 시간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일단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띵작이 맞긴 하다. 네. 재밌기는 합니다만 슬레이어 있는 저희들도 이제 눈이 많이 높아져서 한 그렇게 오래 즐기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예. 자 댓글로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플레이 해줬으면은 추억의 게임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또 댓글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